중소 기업 근무 중인 여직원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어제 아침 열마차를 타먹으려고 서랍을 열었어요. 근데 서랍을 연 순간 경악! 열마차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작년 온 맥스봉, 참크래커 등이 싹 탈렸어요. 이게 처음이었으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한 서너 달쯤 전부터 간식거리 아들이 하나 두 개씩 줄어드는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서랍을 여는데 대폭 줄어있어서 친한 언니에게 남의 서랍을 뒤져서 누가 야금야금 빼먹냐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러고 싶지 않지만 진짜 열받는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내 바로 뒷자리 실장님이 얼굴이 새빨개지셔가지고 그거 내가 먹었어. 네? 이만하냐고 혼자 다 드셨어요? 아니 주말에 출근한 직원들이랑 같이 먹었지. 제 간식창고는 무료 나눔 센터가 아닌데요 실장님. 실장님이라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또 하루는 고생하는 남친을 위해서 간식거리를 보내려고 비타 500박스와 간식을 잔뜩 샀습니다. 편지와 같이 보내려고 회사 서랍에 넣어놨는데 다 털렸습니다. 범인을 잡지도 못했어요. 이건 도둑질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것도 아닌데 왜 주인 허락 없이 손을 대죠? 티 안 나게 한두 개 빼먹는 거는 정말 넓은 이해심으로 그래 출출하니까 그랬겠지. 그깟 과자 몇 개 먹는 게 뭐 어때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만 이런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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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있어요. 쥐새끼가 아니고 코끼리가 살고 네. 뭐라 그래야 되지? 회사 규모에는 맞지 않는 정말 코끼리가 아주 거대한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문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게임에서 할 땐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 가난하니까 가져갈 물건들을 잘 안 갖고 왔었어요. 가난뱅이들이라서 뭐 가져와 봤자 뭐 그냥 뭐 구체관절 인형 이런 거 올려놓으면 누가 가져가요? 네, 쓰레기인데 그래서 가져갈 물건들을 별로 안 가져왔는데 여기는 조금 더 빈곤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코끼리를 입양하기 전에 이어폰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이어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 이어폰, 볼펜. 맞아 맞아 맞아. 매직. 매직. 가위. 와. 가위. 그리고 물티슈도 사놓으면 난 몇 장 안 썼는데 사라져 있어. 물티슈. 그다음에 뭐 책상에 올려놓은 뭐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꺼내 먹기 쉬운 거. 이런 거는 끝. 언제 한 번은 이제 이사님이 전체 회의 시간에 화를 한번 내셨어요. 야, 너네 그렇게 가져다 쓰고 이어폰 가져다 쓰고 그러지 말고 충분히 사놓고 쟁여놓고 쓸 테니까 필요한 사람 얘기해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틀 있다가 제가 회사에 딱 왔는데 제 헤드폰이 없어졌어요. 이 큰 거, 그 협찬받은 거가 없어져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사님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때? 네. 이사님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갖다 썼는데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사님. 제가 다시 가져간 거니까 잃어버렸다고 했다고. 이사님은 다시 해놓고 갖다 놓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죠? 그런 회사 분위기에 저희가 그 홀스 형이 이제 코끼리를 한 마리 입양을 하셨어요. 그 애기 거물이 들어왔죠. 애기 코끼리였는데 그거 있잖아요. 방사능 먹어가지고 계속 크는 거 있죠. 그런 코끼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뉴비니까 눈치를 좀 봤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이거 먹어도 돼요? 뭐야? 이랬더니 맞아 맞아. 이제 눈치도 안 보고 그리고 막 멀리서 먹고 막 그러더라고. 귀가 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먹고 있어. 야 코끼리야 이렇게 부르면 안 들어. 귀를 이렇게 접고 있어. 그리고 그 석인회를 가면은 잔반을 어느새 아줌마가 치우기도 전에 다 이 앞에 이렇게. 아 그럼요. 제육 남.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코끼리가 네. 알아서 이제 코로 이렇게 갖고 지각하게 가져왔어요 옆상인 거를. 네. 근데 이제는 옆에서 저희가 이제 조공을 마치죠. 남았어. 그러면은. 옆에 딱 들으면 있어 코끼리가 있어 그러면 코끼리 나 먹어 먹어 내 것도 먹어 자 먹어 먹어 우리가 저희가 다 줘요 먹어 이사님이 그죠. 저희한테 매일 매일 점심 저녁을 사주세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이제 공양미 300석을 맞추고 계시죠. 그렇죠. 굉장히 신경비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비슷한 사연이 그 저 라디오스타 게시판에 뭔가 그 그렇죠 신문고 같은 느낌으로 네. 올라왔어요. 네. 이거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파청천 데려오고 검사란 지금 이제 국선은 안 되니까 우리가 나라는 안 되니까 네, 사선을 하고 회사 변호사하고 팀선 변호사 네. 일단 우리 회사의 쥐새끼가 사는 요거랑 좀 비슷한 사연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겜 올리원이라는 분이 이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모 인터넷 방송국에서 다니는 올해 28세 청년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에서 다니시는 그럼요. 저랑 비슷한 직종. 뭔가 게임을 그런... 게임을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억울한 제 친구를 대신하여서 사연을 올립니다. 홀지 혹시 LG 팬인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연 1, 사건 1. 용산 e스포츠 보조 경기장. 때는 점심시간. 제가 알기로는 2013년 4월 24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PC는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를 사왔음. 알바의 꼬임에 넘어가서 일반적인 패스트푸드점에 주는 얼음 컵에 들은 콜라가 아닌 미지근한 꼬마 캔콜라를 받아왔음. 빡친 송모씨와 몰모씨가 다그치자 피모씨는 얼음이 들어간 콜라나 미지근한 콜라나 똑같은 콜라라고 말을 함. 그래서 더 빡친 몰모씨는 피모씨에게 이런 말을 남김. 마! 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뭐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사건 2로 이어집니다. 네. 같은 날인 것 같고요. 그렇죠. 같은 날입니다. 네. 네, 피모씨는 똑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의 일반 햄버거와 3개의 치즈버거 세트, 이거 6개죠. 네. 이걸 사왔음. 피모씨가 햄버거를 사러 가기 전에 몰모씨는 치즈버거가 먹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음. 몰모씨는 피모씨에게 치즈버거를 꼭 사와라 라고 했지만 피모씨는 치즈버거는 비싸다며 그냥 햄버거를 사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출발을 했음. 근데 주문할 당시에 몰모씨가 생각났던 피모씨는 치즈버거 세트 3개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모씨는 몰모씨에게 치즈버거를 사왔다는 일말에 언질도 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최고령자인 하하모씨에게 치즈버거를 다 주고 나머지는 분배했음. 몰모씨는 햄버거의 포장이 다름을 확인하고 피모씨에게 치즈와퍼 없냐고 재차 물어봤는데 피모씨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며 침묵으로 일관함. 포기한 몰모씨는 결국 일반 햄버거를 먹게 됐고요. 그러던 와중에 햄버거를 먹다가 송모씨가 자신의 버거가 일반 와퍼가 아닌 치즈 와퍼임을 확인하고 야! 나 치즈버거인데? 치즈버거 사는 새끼! 이어서 최고령자 하하모씨 또한 어? 나도 치즈 있다! 어 치즈 있어! 라며 치즈버거를 먹고 있음을 실토함. 덕분한 몰모씨는 피모씨의 햄버거를 확인했는데 피모씨의 햄버거가 치즈버거였어요. 피모씨는 왜 사랑하기 전부터 치즈버거라고 노래를 불렀던 몰모씨에게는 치즈버거를 사왔다고 얘기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 사건 1과 사건 2는 같은 날 벌어졌고요. 네. 모든 구매는 피모씨 혼자 진행이 되었고 치즈버거 주문 또한 피모씨 혼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리고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그 증거로 치즈버거와 일반 햄버거의 포장은 아예 다르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도 첨부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거기에 치즈버거를 먹고 싶다라고 한 거는 몰모씨 한 명뿐이었다는 거. 그렇죠. 네. 자, 이게 사실 조금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변명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게 치즈버거 세트를 3개 샀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안 줄 필요는 없었거든요. 몰모씨한테. 그리고 살 때 분명히 몰모씨가 치즈버거를 먹고 싶다라는 게 생각이 나서 그걸 샀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정작에 그분한테 주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먹으라는 건가? 사실 그래서 또 다른 사연을 한번 그 북한 김치라는 분이 네. 북한 쪽에 어학연수를 가시고 그렇죠. 왠지 갈리오를 닮았을 것 같은. 네. 오 연달아서 또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엔모 인터넷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25살 남성입니다. 이분도 최근 사무실에 알 수 없는 일이 생겨 너무나 무섭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키보드를 잡습니다. 이 일은 초자연적인 현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식사를 제때제때 하기가 어려운 근무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식사를 배달시키곤 했습니다. 분명히 식사 주문 시에는 사무실 막내 피모군이 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메뉴와 수량을 조사해서 주문하곤 하는데 햄버거면 햄버거, 볶음밥이면 볶음밥, 주문한 음식이 하나씩 꼭 남는 것입니다. 온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해도 식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남은 식사의 주인을 찾는데 실패하여 돌아오면 포장지에 쌓여있던 식사는 감쪽같이 앙상해진 채로 사무실 바깥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매번 남는 이 식사가 누구의 소행으로 생기는지, 또 잠시만 눈을 떼면 앙상해진 채로 사무실 바깥에 놓여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봐야 하는지, 아귀 쫓는 굿이라도 버려야 하는지. X파일. 오케이. 이게 근데 사실 미스터리 서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CCTV 같은 거 설치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무서운 장면, 그 뭐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찍었던 그 기억이 안 나네. 파라노말. 파라노말. 그런 장면을 보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냥 이건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 넘어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보면. 근데 제가 네. 봤어요. 봤어요? 한 번. 미스터리 서클을? 네. 아. 저희 방송국에도 저희 방송에 코끼리가 한 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이렇게 저희 구석에 쓰레기통을 이렇게 모아 놓잖아요. 그 옆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어두운 공간에서 네. 누가 뭐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구미호, 구미호. 구미호. 구미호처럼. 딱 이렇게 해서 얼굴 보여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여기서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빨리 버리려고. 왜? 왜? 이상한데. 아 빨리 버리려고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걸 한번 봤어요. 제가 그분을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그 살다 보면 과학, 아직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미스테리한 일들이 그렇죠. 뭐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피라미드도 그렇고 사실 그 미국에서 이제 소가 이게 목에 구멍이 뚫렸는데 내장이 다 털려 있다. 뭐 피가 하나도 없이 다 말라 있었다. 라는 그런 뭐 일도 그 뭐 미스테리 파일 이런 데서 나오고 사실 그 최모 씨가 미국에 간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이게 굳이 이런 뭔가 약간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는 게 가장 맞다. 근데 뭐 지금 캐리하고 있잖아요. 뭐 방송 뭐 캐리하고 있고 코끼리 군. 아 한석 씨요? 지금 한석 씨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아 지금 표적 수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냥 뭐. 표적 수사는 불법이에요. 알았어요. 표적 수사하시는 거예요? 저 아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렇죠. 아 이게 그러면 이걸 이분이 지금. 치즈버거 이분도 그러면 아니야 이분은 다른 N 회사고 그죠? 달라 저 이분 누구 모르겠는데? 제가 따끈따끈한 네 따끈따끈한 또 소식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아 뭔가요? 제가 다니는 그 엔모 인터넷 게임 방송국 회사입니다. 네 거기에서 발생한 일인데 직접 겪은 일이죠. 그렇죠. 그 어제 그 챔스에 진출했던 그 포모 씨 포모 씨가 지금 저희 회사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송모 씨가 친한 그 시청자 분인가 치킨을 두 마리를 보내줬대요. 오. 네, 치킨 두 마리를 보내줬는데 그래서 한 마리는 그 포모 씨한테 갖다 주면서 개인 방송하면서 먹으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줬고 하나는 나중에 이제 이제 사온다고 다른 분 한 사람들 나눠 먹으려고 냉장고에 한 마리 넣어놨대요. 근데 그 포모 씨가 그 피모 씨한테 딱 좀 드세요 그랬는데 그거를 피모 씨가 호랑이 다 먹은 거예요. 그 닭 한 마리를. 근데 갑자기 송모 씨가 그 포모 씨가 막 징징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이 사람이 내 닭 다 먹었다고. 이 사람 뱃속에 지금 닭 한 마리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징징대더래요, 여기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한 마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눠 먹으려고 했던 그 냉장고에 그 한 마리를 피모 씨가 갑자기 들고 나있는 그 포모 씨한테 주려고 해서 그 송모 씨는 어이없어 했다는. 먹으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환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배가 더 나오고 있고 그 저희가 캐릭터를 잡아주고 이렇게 굉장히 뭐 웃기다 뭐 잘 먹는다 폭식하네 막 이렇게 캐릭터 잡아주니까 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완화된 표현으로 복수가 찼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그분은 정말 순수하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 친구야. 그냥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요? 근데 아니 요즘에는 진짜 걱정되는 게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밤새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밤새 소화를 시키고 이제 매일같이 지각을 하잖아요. 도둑이야 도둑.
근데 옆에서 근데 먹는 거 보면은 되게 복스럽게 잘 먹어요 또.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려요 요새. 네? 그러니까 여기 살쪘나? 여기서 살쪘나? 이렇게 불러봐요. 이렇게 막 먹고 네. 있어. 내가 막 먹고 있어. 환성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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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성아 이 새끼야. 야. 야. 왜 그러시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건드리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귀가 멀고 못 일어나고 거의 뭐 그 눈 떠서 먹고 눈을 감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건강이 좀 걱정이 돼요. 요즘에 제 사무실 분위기 보면은 아 진짜 그 피모씨가 없으면은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갈까. 맞아 맞아.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사람으로 끝나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상하게 환석씨가 어? 꼭 거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딱 와요. 그런가요? 응, 몇 번 맞췄는데. 아, 저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신기해요. 식권을 가지고 저는 아 그러네 내가, 그러네 내가 왔는데 저 그 자전거 타고 어떤 크게 막 점점 커져. 어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석인에는 그럴 수 있어. 나도 우리가 가는 루트니까.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아우 갑자기 짬뽕이 땡기는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뭐 짬뽕 파티를 모집을 했어요. 짬뽕을 먹으러 갔죠. 근데 저기서 어디서 익숙한 큰 물체가 다가와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어 저 멀리서 온데 이렇게 클 수가 있나? 근데 누가 익숙한 사람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이유 배지가 있는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끌고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그 짬뽕 집으로. 아니 아... 어떻게 알지? GPS 같은 거 달아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점이 3개 이상 한 곳으로 움직이면 개보다 냄새가 잘 맡길 수도 있어. 분명히 먹으러 가는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곰이 20km 밖에서도 주머니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초코바 냄새를 맡는다고. 귀여워요. 귀여운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초코바를 뒤에 뒷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최한석이 강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아, 야, 이 방송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그러니까 좀 약간 서로의 물건에는 손을 안 쓰는 문화가 이름 써놔야지. 이게 금방 이렇게 그러자라고 해서 잘 되진 않아요. 네, 우리 회사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를 항상 해야 이게 돼요. 다 그런가 보다.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걸 자리 잡게 그렇죠. 하는데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금방 되지도 않고 그건 문화다 보니까. 음식도 정말 뺏기기 싫으면 주기해 놓으세요. 그렇죠. 네. 주기를 해셔야 돼요. 치킨에다가 이름 써놓으세요. 나도 있었어. 그 제가 일부러 다른 데서 사왔거든요. 샐러드 한참 그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 몇 달 전에 할 때 했는데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샐러드 이렇게 넣어놨는데 방송하고 나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샐러드 어디 갔지? 그랬더니 빗돌 오빠가 뒤에서 그거 내가 먹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빗돌도 뭐라 하셨으면 안 되고. 네. 어쨌든 네. 완전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그거 알죠? 빗돌 오빠 아무도 솔직히. 믿지 마세요. 응? 네. 그거 내가 먹었는데? 사회에 나왔으면 부모 자식 빼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긴장하셔야 되고 저희가 좀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일단 추천 지금 바로 여러분 여기 이쪽에 있는 거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 모바일 이쪽에 있구나. 모바일 이쪽에 추천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또 기가 막힌 관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될 관문인데 그렇죠. 저희가 그 유튜브에 저희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 전용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손 이거 준비하시고 오라고. 그게 많이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요즘에 GTA가 좀 핫하잖아요. GTA를 좀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보고 또 말씀을 하시죠. 보시죠. 제가 봤어요. 똑같죠? 아 똑같아. 오. 살아났어. 근데 이 게임은 원래 이렇게 저 게임 그래픽 그렇게 좋아. Damn, hungry. 3000K, 4000K 되는 거 같아. I don't know. 엔진이 진짜 좋아요. 영화 같지 않아요? 오. Moran. 어? 됐어. 이걸로. 굶어 죽기 싫으면 직업을 구해서 개처럼 일하래. 아니. 신분 넣는 거 아니야? 쓰레기통이야. Only one coin? 어? 30번. 버킹 홀스. 버킹 홀. 직업 뭐지? 네, 다이스 게임 TV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차량을 탈출할 수가 있어요. 아, 게임 직접 하는 그런 컨셉? 컨셉이 아니고 게임이에요. 게임이잖아요. 지금 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구분이 안 가요, 현실이요? 아, 네. 아, 구분이 안 가네. 어, 너무 현실 같다. 그죠? I need your car. Get the fuck out now. 어, 아까 그 원코딩 그 얘기 했던 거야? I need your car. Now. 뭐야? 뭐야? 쪼렙 주제. 씨발 사람 치다 죽는 게 어딨어? 아, 아니다. 그냥 걸어서 가겠습니다. 아, 걸어야 되겠어. 야, 잘했네. 맵 로딩 중인데 장소 이동을 했죠. 거리 공원 맵에 왔습니다. 여자를 덮쳐서 체력을 쓰고 싶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자, 건너가겠습니다. 빨간불인데 건너가볼게요. 좋아. 저희가 거리공원이죠. 거리공원. 저희 그 나이스게임TV에 오는 그 길을 고대로. 뭐야? 포 제이와? 아니 부다랜드 하겠다고 뭐 저 별이 다섯 개야! 인게? 아이씨. 다시. 현실적인 그래픽. 좋아. 야. 이게 모범 아, 생활에 씨발 뭐야. 아, 오그라든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조윤선 장관님 얼굴입니다. 어? 목소리는 내가 나오니까 되게 웃긴다. 뭐야? 어? 어? 저 밝힌 지 어디서 많이 저 진짜 찼어요. 네. 저도 왠지 당했을 법한. 네.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됐다. 내 욕 괜찮은데? 각자 독특한 저기 더빙하는 게 좋더라고요. 약간 게임스럽고. 이 키. 대단. 뭐야? 뭐야 이거? 모빙인가 보다 이거. Is he a play? 열어볼게요. 자, 이 키. 죄송합니다. There's dress room. 방향 키? 이렇게 눌러볼게요. 푸시하고 싶다고 어땠어? 뭐야? 뭐 이게 나야? 이게 뭐야? 이, yeah, this is real universe. 이게? 이게 몇 년 패션이야? 다스부츠. 어, 왔어. 사무실. 아, 저기 고리언더 보이네요. 모델링이 똑같이 됐죠? 그렇죠. 아, 다 열심히 일한 척 하고 있어. 진짜 일하고 있었어요, 자, 진짜. 오늘, 아, 사장실아, 어, 나오네요, 메시지가. 열어서 주의를 끌어야. 어, 안 가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주의를 끌어? 주먹. 사장이 아낄 만한 물건을 부셔버리네. 아낄 만한 물건. 이 키. 와요. 됐어. 와요. Don't touch my beautiful head. 무비 씨. ABCDEFG. HIJK. LMN. 오, 영어 봐. OPQR. SDU. VWXYZ. Oh, I see. What's your name? I'm Trouble. 평양 출시. You know? 와, 내가. I know 평양 출. Johnny Depp is 풍양 조씨. 아, 아까 거기서 옷을 안 갈아입었으면 anyway. 통과를 못했나 보네. What can you do? 나, 뭐야? 너 씨발 보기가 왜 이래? I can blow a bag. 불로? 어? 어? Motherfucking asshole! Kick your ass! 너 죽어! この番組はナイスゲーム TV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아, 야,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요. 게임 진짜 오, 현실적인 게임이고. 저거를 저희가 유튜브 이제 전용으로 좀 만들어봤는데 저게 좀 이제 짧은, 제가 좀 약간 어설프게 편집을 해서 좀 짧게 만들었는데 감독판이 있어요. 클래시마시다. 이게 진짜 게임처럼 플레이하게 만든 감독판이 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응이 좀 있으면 컨텐츠샵에 좀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지금 유튜브에 제가 좋아요.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 올렸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해놨으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꼭 달아서 이게 친구 소환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좀 해주셔야. 예, 그 왜냐면
저희가 또 1파만 안 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응이 좋아야 다 2부도 나오고. 제가 사실 또 요거 말고 또 따로 또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직 공개하지 않아. 그때는 반응이 좋아야 돼. 그때는 저 목소리만 나오는 거 아니죠? 아유 그거 해야죠. 기생 이거 이거 해야죠. 그게 뭐야? 아 CT 안 했어요? 아유 CT 몰라? 경성 한번 경성? 아유 그런 거 하셔야 돼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저희가 배우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보인다 그러면 지나치지 말고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부 하기 전에 2부 초반에 저희 심판의 무르에 굉장히 좋은 물건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굉장히 물건이 하나 들어왔죠. 엄청난 네. 물건인데 지금 일단 쟁여놓은 게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인데 뭐가 될지 일단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가 네. 바로 가서 쉬는 시간에 비밀글을 풀고 올 테니까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네. 이따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스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